아 너무 웃기네. 아 네. 아니 우리 저 진짜 오늘 뭐예요 둘이? 맞추신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맞았어? 아니,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우연히 그러니까. 색깔이 맞았습니다. 그러게. 이제 점점 내 색깔을 맞춰가려고 그러는구나. 다나까 왜 이렇게 머리가 또 단정해? 만져달라고. 다나까는 이러면 안 돼. 지금 어때? 지금 어때? 저기. 다행이다, 다행이다. 날씨가 좀 쌀쌀하네 이제. 너무 좋습니다 진짜 한국그. 딱 요럴 때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 지금, 여행. 아 지금 여행 딱인데. 어 너무 좋은데. 많이 덥지 않고. 그지. 어, 날씨 딱 좋아요 지금 태국. 지금이 딱 좋을 아, 때지. 아 태국. 예. 네. 오사카도 한 12월 되면은 춥기는 한데. 네. 한국만큼 춥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약간 따뜻하지. 동남아 얘기하고 방콕 얘기하고 네, 일본 네. 얘기 한국이 좀 싫다는 건 아니지? 아니 전혀 전혀. 아니 한국에서 녹을 먹고 사는데. 한국에서 얼마나 고마운데요. 한국 아니면 어. 저는 어디 갈 곳 없습니다. 그지 그지? 그래서 오늘은 예 뭔데? 아 이렇게 쌀쌀한 날씨. 네. 응? 이런 날씨에 네? 방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따뜻한 동남아 날씨 이런 거 상상하면서 먹을 수 있는. 아 너무 좋네요. 좋아요. 오. 먹어서 세계 속으로. 먹어서 세계 속으로. 먹어서 세계 속으로. 먹어서 시즌 1에서 했어. 맞아 맞아. 너무 즐거웠어. 시즌 2에서도 해야지. 어. 먹어서 세계 속으로. 아 좋다 좋다. 어떻게 가요? 어디 가냐고? 이리 와봐. 아유 이리 와봐. 먹어서? 따라와. 네. 이리 와. 걸어가는 거 그냥? 가요? 자 아니 일로 뚫고 가면 돼. 뚫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동남아야. 자 가자. 가자. 아이고야. 아이고. 야, 아니 그 여기 일본인데요? 동남아 간다 하자. 약간 잘못 온 것 같은데 우리. 또 다시 가야 되나? 그러니까 괜찮나? 오 여기 완전 일본인데. 자 일단 앉자고 가시죠 가시죠 여기 형님 아니 저 머리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도 여기로 그냥 이게, 앉으면 안 돼? 이게 제작진이 거기 앉으라고 하고 여기 비워놓은 거 보니까 오늘은 누군가 오시는 거지 어 그러네요 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까? 매번 엄청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지 그치 오, 손님이 있구나 근데 아니, 여기 일단 오니까 진짜 일본 같아 어어어 저 이런 포스터 막 이런 거 정말 온도와 또 분위기 다나카에 최적화된 정말 다나카가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고향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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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어떤 음식이 여기 있는지 한번 사진을 모셔볼까요? 맞습니다. 잘 나와주세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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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스트세요? 잠시 앉으세요. 아니 어떻게 분위기를 이렇게 일본식의 어떤 이런 느낌을 내셨을까요? 그러게. 네. 일본 음식집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최대한 그 기분을 느끼게 하려고 아~ 일본 가정식 컨셉에 맞춰서 아, 인테리어까지 아~ 최대한 맞추려고 그러면 메인 메뉴가 뭐예요? 메인 메뉴가 저희 돈부리가 기본으로 아, 메뉴가 되고요 11개 종류가 있는데 아~ 그중에 조금 더 잘 나가는 시그니처 메뉴로 시그니처 아~ 그리고 면 요리도 인기가 많거든요 아, 아 그래요? 같이 함께 준비해드릴게요 게임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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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QWER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QWER. QWER입니다. 오, QWER. 이거 뻔나였나였나. 뻔나였나였나. 이런 내가 궁금하니. 어떻게 하세요? 진짜로 QWER를? 팬이에요, 팬이에요. 매차 팬입니다. 좋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 디스코드, 디스코드. 와. 아, QWER. 아,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앉으시죠.
혹시 게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 게임은 열심히 하는데 온라인 게임? 저희가 잘하는 걸 준비해 온다고 왜냐면 안 못 이기면은 못 먹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못 먹어요. 네. 네. 엄청 왕창 먹으려고. 못 먹는 소리 한입에 친 사람이어서. 와 와 와. 오. 어 뭐? 어. 오 쇼. 자 그러면 일단 조편 사할게요. 네. 가위바위보. 어 나왔어. 나왔다. 나왔네요. 와. 갑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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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이거. 어? 어디 갈 거야? 아, 어 이게 잡혔어요. 아. 팀 준비 시작. 야, 뭐 끝났다. 배꼽 끝났다. 자, 배꼽 달라. 자, 파이팅 준비. Let's go. Let's go. Let's go. 파이팅. 시작. 자, 가자. 모기향 던지기. 모기향. 형님 그래. 형님 넘어가면 안 돼요. 아이고, 젠댕이. 젠댕이. 어, 바닷가 형 못 먹겠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바닷가 못 먹을 것 같다. 연발해. 연발해. 이겼다. 아, 먹는다. 탈락.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네. 네, 결승전. 결승전. 밥 주세요. 이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못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난 근데 못 먹을 사람 느낌 왔어요. 저도요. 아까 하는 거 보고 네. 저도요. 느낌이 오더라고. 저도 느낌 왔어요. 저 줄 것 같아. 자, 갑시다. 준비. 파이팅. 다나카 파이팅. 집중해. 백호 파이팅. 시작. 오! 아! 야, 아! 야, 진짜. 와! 와, 정말 못한다. 먹었다. 와! 늘었다. 나 지금 실수했어. 못 먹을 수 있어요. 자, 초반. 아유와. 아, 나 아까 못 먹을 것 같아. 아! 진짜 배려였던 것인가?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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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다나카 못 먹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유, 일단 음료가 너무 마음에 드네. 그렇죠. 아, 색깔이 나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야. 기분이 좋아.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지금 이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여기는 뭐 일단 식욕을 자극하네. 됐죠? 야, 맛있겠다, 이거. 레모네이드? 난 체리에이드.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나 체리 이거 너무 맛있다. 체리에이드, 이거 체리에이드죠? 오, 오, 진짜 맛있어. 망고 진짜 달아요. 진짜 진짜, 진짜 달아요. 와, 진짜 맛있지. 야, 나왔다. 아, 주인공. 아, 미쳤다. 야, 와, 너무 좋네요. 진짜. 야, 일단 세팅을 놓고 이제. 네. 야, 냄새 봐라. 야, 이봐라. 우와. 와, 여기 진짜 비주얼이 예술이네. 부타동이고요. 부타동. 아, 삼겹살. 네. 이거는 어떻게?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를 네. 저희 수제쯔유로. 한번 졸이고 불향을 입혀서 한번더 구워낸 아~ 핑크색은 스테이크도 정갈하네. 채살을 5시간 동안 수비드를 먼저 하고요. 아~ 그리고 한번더 구워내서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 향봐. 그 다음이? 오야코동. 배는 오야코동. 오야코동. 아~ 달걀덮밥을 저희가 이제 일본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네. 옆에는 카이센. 그 다음에 그 옆이? 옆은 볶은 김치 같이 동하고. 어, 볶은 김치가 올라가 있구나. 나 저거 너무 좋아해. 아, 좋다. 수제 가츠고요. 네. 저희가 가츠를 튀길 때 170에서 175도로 이제 튀김에 최적화된 온도라고 하거든요. 아. 그 온도로 바삭하게 튀겨내고 위에
조금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식 볶은 김치. 아, 최고의 조합. 175도. 옆은 에비텐동. 에비텐동. 아~ 네, 새우. 네, 네, 새우하고 야채 다섯 가지. 아, 이거 뭐 맛있겠다. 어우, 일단 먼저 스테이크동부터 스테이크동. 먹어봐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테이크를. 이건 그냥 봐도 부드러워. 올려놓고. 아, 고추냉이 있어야지. 왜 부드러? 맛있겠다. 사라졌어. 네. 녹아버렸어. 거짓말, 입에 있잖아. 고기 양이 일단 너무 많고요. 아직도 씹고 있네. 아, 근데 수비드가 돼서 진짜 촉촉해요. 완전 부드럽고. 맛있겠다. 아, 근데 이거 소스도 아, 저 맛있겠다. 제가 숙주를 진짜 좋아하는데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럼 이제 저 니쿤 준비했으니까 아, 준비 완료. 네, 먹어볼게요. 네. 삼겹살 아. 진짜 좋아하거든. 또 불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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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불향식품이구나. 불향식품. 맞아. 확 올라. 불향이. 그리고 이 고추냉이가 이거 잡아주는구나. 아, 아우 좋네. 깔끔하구나. 아. 진짜 부드럽다. 나 옆에서 너무 맛있게 먹는데요? 부타동 진짜 최고예요. 부타동? 네. 부타동이 최고예요? 네, 입에서 사라졌어요.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돈까스 같이 봐봐. 근데 소스가 올라가 있는데도 이게 다 살아있어. 거기다 김치 올려줘요. 김치. 네! 볶음밥 김치. 볶음밥 김치. 우와! 손가락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먹을 수 있겠어? 원래 그 정도로 먹어요? 도전! 도전한다. 오. 우와! 잘 먹네. 옆에서 바삭바삭 옆에서 소리가 들리네. 소리 들리지? 야, 저거 진짜 뺏어 먹고 싶다. 저거. 와! 진짜 맛있어. 돈가스가 엄청 바삭바삭해요. 그치. 겉에 뭘 입힌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약간 아까 씹을 때 와샥. 그리고 하나도 안 느껴. 안 느껴요. 씹을 때 진짜 달콤하고 맛있는 거. 맞아. 오야코동 갑시다. 오야코동 갈까요? 네. 저 저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서도 만들어 먹어요. 오야코동. 아, 네.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고 오야코동. 되게 간단해요. 또 나고야가 명물이거든요, 이게 나고야. 아. 아. 야, 굉장히 부드럽네요. 아. 이 닭도 잘 익었습니다. 야. 아, 너무 좋겠다. 맛있네. 아, 이거 진짜 먹고 싶다. 네. 와. 아니, 아까는 저게 먹고 싶었는데 또 이게. 이거 완전 일본 현지 맛입니다. 일본에서 먹던 그 맛이 나네. 진짜? 네, 전문가잖아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진짜? 네. 일본 현지 맛이네. 아, 제가 이게. 나도 저거 많이 먹었거든, 이게, 일본에서. 이게 원래 좋아하는데. 일본에서도 나고야가 이게 제일 잘하고. 어, 맛있네. 고향의 맛이 나시나요? 맞아요, 고향의 맛이. 와. 아, 맛있다, 이거. 형님, 이거 드셔봐야지. 아, 이제 내 거 가야지. 아이센동. 아. 아, 야, 이거 뭐 참치, 참치하고 뭐 연어. 어? 와. 바로. 바로 입에 연어라고 연어. 이게 일단 원래 카이센동이 비주얼이 엄청 화려해. 색감도 좋고. 우와. 아, 너무 맛있게 먹네.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아, 이게 또 참치도 이게 좀 그 간장에다 좀 절여가지고. 아, 간이 돼 있어요? 간이 좀 돼 있고. 오, 너무 맛있겠다. 또 뭐 여기 날치알도 있고. 아. 와, 저 뭐야? 아. 가자. 진짜 미쳤다. 우와. 되게 맛있어 보인다.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잘 먹겠습니다. 야, 이 집 이거 인기 엄청 많겠는데. 널널하네. 되게 집밥 먹는 느낌이에요. 요새 체중 관리도 하세요? 네,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 드시고. 오늘만큼은 치킨데이입니다. 오늘은 허락받고 왔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백구상. 형, 표정이 너무 좋은데요? 미쳤습니다. 와. 고향 생각나나 봐. 이게 원래 친구들끼리 가면 특히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종류별로 시켜갖고 같이 한 숟가락씩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렇죠. 한 그릇에 모든 재료를 다 넣어서 그 맛도 살렸지만 난 내가 딱 보면서 야 여기는 한 그릇에 모든 정성을 다 담았다. 네. 아 이거 냄새가 너무 나 미칠 것 같아. 이게 코로 계속 들어가요 냄새가. 아 그럼 우리가 먹어볼게.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이거 안 까먹네 계속. 에비텐동이 벌써 배꼽을 등지고 있네. 네, 지금 이 에비텐동 안에는 네. 새우. 새우. 새우 두 마리 큰 거 두 마리. 새우가 있어. 와, 진짜 크다. 오. 자, 이거는 고구마. 고구마 들어가 있고요. 연근. 그리고 연근은? 어, 연근. 이게 제일 정글이다. 아, 연근. 하나는 김? 끝이 하나네, 끝이 하나 이거. 김을 또 튀겼네요. 김튀김 맛있어. 김튀김 아. 맛있어요. 이게 또 아주 반전입니다. 계란튀김. 와. 계란을 어떻게 튀겨요? 계란을 튀겼어요. 와,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자, 숙녀분도 새우 좋아하죠? 네, 네 새우 좋아합니다. 에비텐동이니까. 저희가 먹어도 될까요? 아유, 되지. 네, 새우 가져가세요. 두 개입니다. 이렇게 튀겨. 감사합니다. 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잘 이런 영광을. 기본적으로 잘 튀기시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튀김옷이 얇은데 엄청 바삭해. 와, 바삭함이 장난 아닌데요. 아, 이게 튀김옷이 얇게 잘 적당히 하면은 주재료 맛을 해치질 않잖아. 그 안에가 되게 촉촉해. 맛있구나. 맞아, 맞아. 맛있구나. 진짜 맛있어요. 그래 진짜 보여요. 맛있어요.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네. 맛있어 보여요. 행복해요. 아, 나 너무 행복해. 오늘만을 위해 버텼다. 자, 이제 면 요리 나옵니다. 자. 아. 이 집이 또 면, 와. 와. 일단, 어, 이거 뭐야? 스키야키 느낌이네요. 오, 그렇게? 저거 균이 구. 균이 구우면은 소고기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냥 우삼겹이야? 우삼겹 소고기잖아. 아, 우삼겹. 맞아요. 정신 차리세요. 스키야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게 딱 그 스키야키 연한 맛이죠. 그 느낌. 저 면 너무 좋아요. 요거는 뭡니까? 차돌볶음 우동이고요. 아, 차돌볶음은. 이 위에는 갓 오브 씨가 올라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쪽은. 베이컨 크림 우동이고요. 네. 짭짤한 베이컨이랑 진한 크림 우동이 조화로운 게 같이 오. 포인트고요. 어우, 제가 요거 베이컨을 와, 이거 그렇지. 주고 싶다. 그걸 이렇게 성공. 와. 오. 속속 잘라가지고 와. 베이컨인데 거의 삼겹살이네요. 그러니까 두께가 너무 잘 익었다. 너무 잘 잘려. 아이고. 그리고 저런 베이컨 식감도 좋아. 씹는 맛이 있으니까. 치즈랑 같이. 와. 아우, 어이구. 장관이네요. 저 죄송한데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참을 수가 없어. 상당히 맛있어.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아, 그리고 이 집 우동을 잘하네. 우동 잘해. 면발이, 면발 좋아 일단. 아, 진짜? 이거 면발 끊어지고 안에서 쫄깃한 네. 맛이 없으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그죠. 면발이 너무 쫄깃해요. 기가 막히네. 베이컨을 딱 잡아가지고. 잘 먹는다. 그치, 면발 너무 쫄깃해. 와, 소리 봤다. 어떻게? 저 줘봐요. 저 이거 먹어봐도 돼요? 이거요? 아, 저거 우삼겹. 내가 너무 좋아할 거야. 우삼겹. 내가 너무 좋아해. 무조건 맛있어. 터뜨려, 그 계란 터뜨려야지. 터뜨려야지. 싹 다 비벼가지고. 스키야키 같아. 스키야키네, 느낌이. 오! 우와! 다 들어갔다. 슝 하고 사라졌어. 아, 그 정도야? 면이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면을 잘하네, 여기가. 면 진짜 잘해요. 면이 맛집이었네요. 이 균익구동은 일본 현지의 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장님은. 그쵸, 그쵸. 이거는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렇죠, 이거는 다나카가 좀 판단을 좀 한번 해가지고. 훌륭했었는데. 네. 집에서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아, 엄청 먹었죠. 일본에서? 네. 어떤 날 가장 맛있어? 아, 궁금한 게 많군요. 네. 아, 그럴 나이입니다. 네. 궁금한 게 많은 나이예요. 네. 맛있나, 이게? 아침에 주로 먹는 건가? 간이 잘 뱄네, 간이 잘 뱄어. 그렇죠. 부드러워. 고기가 되게 좋아. 씹자마자 일본이다. 아~ 씹자마자 아, 일본이다. 일본이다. 일본이다 딱. 국물이 중요해. 아, 이 달짝지근함. 아, 리액션 좋아. 리액션 좋아. 어우, 소리 좋아. 그래서 일본이죠. 와. 가족 여행이 생각이 나. 여기가 일본이네. 일본이죠. 와. 저 뭐야?
잘한다. 아니, 잘해. 나 양배추 많이 좋아해. 근데 여기 사르박이 그 불향 살짝 나는 것 같아. 아, 이것도? 이게 차돌박이의 불향을 입혔어. 야, 그렇구나. 아, 쟤네는 많이 식던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죠? 엄청 맛있죠? 약간 달면서도 매콤한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는 거. 아, 백호, 너무 백호한테 미안하네, 진짜. 이 맛있는 음식을. 그니까. 아니,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뭐 일명 해자롭다 이런 네. 얘기할 수 있도록 정말 진짜 양도 해자. 푸짐하고 그렇죠. 맛도 좋고 네. 또 심지어는 먹은 지 정성까지 다 들어간 맞습니다. 그런 훌륭한 맛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